자, 방구석 토크 스피노프입니다. 제 옆에 있는 저와 오늘 똑같은 옷에 똑같은 안경까지 쓴 네. WPT를 항상 집에서 즐겨보다가 전화 연결을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이제 얼굴만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목소리만 그러면... 예. 아, 네네네. 모르실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찬우 형이 최근에는 TV에 나오는 게 예전보다 조금 줄어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일이 없죠. 네, 한가합니다. 네. 그래서 WPT를 그렇게 네. 라이브로 보신다. 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아, 예, 네. 좋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여러 여기저기 보고 여러 번들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보시고 굉장히 좋은 채널을 많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찬우 형이랑 할 얘기는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야구계 네. 명언이 있잖아요. 야,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해. 야잘잘. 야잘잘. 네. 그것처럼 축잘잘. 그렇죠.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바로 프랭크 리베리. 아, 네, 리베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제가 봤을 때 이 명문팀들, 허덕이는 명문팀들의 스카우트들이 야, 씨, 뭐했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맨유. 맨유 가면 지금 애들 다 멱살 잡으면서 하겠지. 그리고 래시포드랑 이런 애들 무릎 꿇고 네. 배워야죠. 아니, 많이 배워야지. 무릎 꿇고 한참 배워야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배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쵸? 몇 명 래시포드, 링가드 뭐 이런 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옆에서 배우고 있는 선수가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페데리코 키에사 같은 선수는 원래 전도 유망한 선수니까 그렇죠. 더 쭉쭉 빨아당기겠죠. 아마 이제 상대 수비랑 수일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그렇죠. 많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 아까 방금 얘기하신 그 수일기 같은 건 리베리가 정점에 있는 선수예요. 아, 최고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생이니까 찬우 형보다 6살이 어리죠? 그렇죠. 네, 제가 77년생이니까. 네, 찬우 형이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에요. 네. 77년생이에요. 네. 외모만 이럴 뿐입니다. 77년생 괜찮습니다. 네. 아직 괜찮아요. 아, 예. 예. 4월 7일에 태어났고요. 이 선수가 생각보다 1년에 한 번씩 팀을 되게 옮겨댕겼어요. 성격이. 이 괴팍한 예. 성격 때문에. 그러다가 메츠에서 조금 괜찮고. 그렇죠. 갈라타사라이에서 나쁘지 않다가 이제 마르세유에서 이제 빵! 터졌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월드컵에 결국. 맞아요. 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언에 가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윙어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활약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리베리의 스타일을 조금 찬우 형이 얘기를 해주시죠. 리베리 선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 되게 크게 흉터가 있잖아요. 이 두 살 때 생긴 흉터로 스카페이스 통사고 네, 맞아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별명도 있었어요. 지옥에서 온 사나이. 맞아요. 네. 그래서 리베리 스페셜 중에 영상을 보면 막 신시티 이게 되게 좀 음울하고 어두운 그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그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상만 딱 놓고 보면 좀 무섭게 생겼다. 살벌하죠. 네. 저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약간 약간 무섭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축구를 워낙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느낌이 어때요? 저것도 간지단다.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간지단다. 야, 멋있다. 존나 멋있다. 네. 이런 느낌이 막 팍팍 드는 그런 선수고, 이 선수가 사실 그 독일 월드컵에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반대가 좀 있었대요. 얘 그냥 마르세유에서 좀 뛰는 애를. 그니까. 네. 뭘 굳이 그거를 프랑스에 얼마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데려가냐. 프랑스 데려가야 되냐? 약간 이런 얘기. 근데 실제로 프랑스 월드컵에서, 독일 월드컵에서. 그렇죠. 네. 독일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이 스페인이랑 경기를 했었을 때 네. 첫 번째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때부터 지단도 신뢰가 갔었고 지단이 캐리하긴 했었지만 맞아요. 리베리안 선수에 대해서 이제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얘 잘하는 애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좀 가졌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페라리베리예요. 페라리 리베리를 합친 건데 그렇죠. 속도를 따지면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치달라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드리블링을 하는 데는 이만한 선수가 최근에 보기 힘들죠. 드리블할 때 속도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빠르죠. 예. 그리고 발재간도 워낙 뛰어나고 기술 좋고 그러니까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공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비와 1대1 대결을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이면서 제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능력 그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거기에 맞는 기술을 쓰고 거기다가 이런 기술 좋고 속도 좋은 선수들이 대다수가 빠지는 함정이 솔로 플레이만 그렇지.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이 선수는 동료를 이용한 플레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베리가 있는 쪽 측면 쪽에 이제 풀백들과 연계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당연히 중앙 미드필더들 혹은 이제 포워드들과도 연계가 상당히 잘 돼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어시스트 무지 많습니다. 이 선수가 되게
특이한 캐릭터인데 1화를 이제 선영이랑 얘기를 몇 개 드릴게요. 일단 네. 프리킥 할 때마다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 예전에 토니 크루스는 가위바위보 하고.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었죠. 네. 네. 한 번은 제가 기억하기로 토니 크루스랑 또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로벤이 야 하지 마. 그랬다가 빡쳐가지고 하프타임에 라크룸 들어가서 로벤을 때렸어요. 아 맞아요. 네. 네. 로벤 멍들어서 나오고 그랬어. 맞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흑역사인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아, 이때 요 친구 때문에 많이 걸렸죠. 엄청 예,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를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 속였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보면 사진에 혹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봤지. 보면은 예, 다들 뭐 보시지 않았을까. 다 봤을 거예요. 예. 보면은 일단 그렇게 안 보이긴 해요. 전혀 안 보이긴 해. 연배가 일단. 한참 위로 보여요. 네, 그 나이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그건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약간 문제가 있었고 네. 이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카페이스의 어떤 좀 험악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아 맞아요. 되게 장난꾸러기라고. 그 칸한테 물벼락. 그런 거 바이언 시절에 보면은 장난을 주도하는 그 무리 중에서도 리베리가 대장이야. 항상 네. 이제 실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네.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뭐. 발길질하고 도망가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그런 거였었죠. 예전에 이제 구단 버스 지가 운전하겠다고 사고 내고 그랬었어요. 예. 그 이상 정상은 아니야. 예전에 이근호 선수가 상주에서 트랙터 끌고 올라온 것처럼 아, 예. 그 멜로드롬에서 아마 트랙터 끌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예 레알 마드리드. 예. 굉장히 찡찡댔었죠. 아, 가겠다. 예. 예. 근데 이제 바이언이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만 놓고 봤을 때 뭐 레알에 꿀립니까? 안 꿀리죠. 안 꿀리죠. 그러니까 야 2군으로 꺼져. 네.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2군에 잠깐 내려왔었죠. 네. 뭐 그 2군에 계속 처박 그 리베리가 거기 2군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뭐 항복을 하고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바이언에서 어쨌든 간에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잠깐 내려가게 만들었었고 리베리 입장에서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언에서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위에 딱 하나 남았는데 그렇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정점으로 본 거지 그렇죠. 커리어에. 네. 근데 이제 그랬다가 결국에는 뭐 깜짝 생일 케이크 하면서 재계약하고 그래도 뭐 또 좋게 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아직도 축구 팬들한테 분분합니다. 바로 이 피롱도르 사건인데 아마도 발롱도르 역사에서 네.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그 해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그러니까 이 리베리 건과 그다음에 스네이더. 아 스네이더. 네. 아 그렇죠. 두 선수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리베리는 그래도 3위 안에 들어갔잖아요. 피롱도르 3위였죠. 스테이더는 3위 안에도 못 들어갔어. 네, 그렇죠. 네. 그 해에 트래블하고 그다음에 월드컵 준우승까지 했는데도 못 들어가가지고 얘기가 그때 많았죠. 또 트래블 했을 때 이제 또 인상 깊게 인텔이 네. 아 찬영이 인텔 팬입니다, 여러분. 네. 제 인생해였죠. 아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아무 길을 걷다가 네. 올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아, 올해 좀 모르겠네요. 아 이제 네. 봐야 돼. 저희 촬영하는 시점으로. 바르셀로나는 경기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릴리즈 되는 시점은 바르셀로나 깜노 원정 가고 난 다음인데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사상 초유의 투표 연장. 그러니까 기자단 투표에서는 진짜... 리베리가 1위였어요. 이거가 진짜 다들 그랬죠. 왜 이거 왜 연장해? 그러니까 왜 연장해? 이거 호날두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극성 강성 팬들은 그거 발롱도르 하나 빼야 된다. 호날두한테. 이거 리베리 거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단 투표 1위 한 거 자체가 이때 네. 트래블의 주역이기도 했고 이때가 메시랑 호날두가 압도적으로 이제 축구계를 그렇죠. 장악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다. 맞아요. 네, 그거와 한마디로 뭐 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리베리랑 수식어들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히치펠트. 명장 중에 명장이죠. 네, 히치펠트. 리베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그 다음에 질주를 즐기고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아 이게 멘트가 좋네. 사자의 심장을 네. 가졌다. 근데 리베리가 진짜 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카가와 신지. 로벤은 패턴이 있어서 막을 수 있더라 두 명 세 명 붙으면. 근데 리베리는 둘 셋이부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아 이게 또 도르트문트 출신이라고 근본성 멘트가 네. 달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로번에 대한 그러니까 로번은 이제 어떻게든 간에 자기 패턴이 있다는 게 어떻게든 간에 자기 왼발 쪽에 좀 자기 맞아요. 공을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리베리는 이제 양발을 다 잘 쓰니까. 특별히 그렇게 뭐 어느 쪽 발에 놔야겠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죠. 사실은 수비수들이 상대하기 더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벤은 알고도 못 맞고 리베리는 진짜 몰라서 못 맞고 네, 맞아요. 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다음에 에릭 아비달. 리베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아, 딱 그런 선수죠. 그렇죠. 네. 근데 다니엘 베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상대하기 까다롭냐고 때문에 리베리를 상대하는 건 두려운 일이다. 알베스가 이 천하의 알베스가 진짜 요거 진짜 재수없게 잘 터는 스타일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지단이 수많은 제2의 지단이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제2의 지단 한 명은 꼽으라면 얘가 아닌가, 리베리가 아닌가. 지단 이후에 가장 프랑스가 며칠 최고의 테크니션이죠. 네, 넘버 10. 최고의 스타죠. 그렇습니다. 네. 리베리는 프랑스의 보석이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네. 예, 덕현이 황덕현의 소년이 이제 떡상했잖아요. 그래서 어, 월클. 예, 네. 매치부터 시작돼서 마르세유서 꽃피우고 바이언에서 만개한 크랙형 윙어 리베리의 역사. 이 역사에 퓨렌티나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 굉장히 덕현이가 이거 보고 한마디 하겠네요. 뭐라 그럴까요? 예, 또 자기를 팔아서 원수를 빨아들이고 있다. 네. 예. 이럴 때 많이 즐기세요. 그렇죠. 언제 나가게 네.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덕이나. 몇 주 안 갑니다. 3주 간다고. 예.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세리아에서 리베리 활약을 이제 선영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 원래는 이제 피오렌티나, 그러니까 바이에른에서 퇴단하고 난 이후에 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얘기가 많았죠. 아, 중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마지막 말년에 아, 땡겨야 되니까 예. 얘기가 많았는데 중동 간의 계약이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생활을 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유럽에 너무나 있기를 좀 많이 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페런티는 한 달 동안 선택했대요. 아, 그 프라델 단장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했구나. 네, 코미소 구단주가 오고 나서 예. 클럽을 새로 샀으니까 어. 코미소 구단주 입장에서는 일단 키에사 주저 앉히는 게 1순위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팀이 야망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아. 그러면 굉장히 빅네임 스타일 한 명 데려오면 좋은데 그렇죠. 최근 월클 데려와야죠. 이적료를 주는 선수는 데려오기 힘들고 그건 돈이 이제 좀 부족하고 예,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리베리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되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피오렌티나가 옛날에 호아킨도 한번 데려왔었거든요. 맞아요. 그 아홉 때 잘 써먹었어요. 잘 썼어요. 나름. 그때도 호아킨 노장이었었는데 맞아, 맞아. 그때도 나름 잘 써먹었고 그런 느낌이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루카 토니가 피오렌티나 출신이다 보니까 토니랑 또 친하거든. 예, 예. 친하니까 요거를 잘 얘기해서 아.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고 딱 피오렌티나에 왔죠. 예. 와,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바이언에 갔었을 때 그 베켄바우어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죠? 리베리는 당첨된 복권이다. 오, 리베리를 샀었을 때 이미 얘는 당첨된 복권이다. 그러니까 보증된 거 네. 수표다. 네. 네. 그 얘기를 똑같이 리베리가 피오렌티나에 와서 난 피오렌티나에 왔는데 내가 당첨된 복권이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나 자신 있다 이거지. 네, 내가 보여줄게 한번. 네, 내가 보여줄게. 리베리는 그럼,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 건데. 네. 근데 이제 바이언 시절에 말년에 좀 부상이 잦고 또 이 선수가 부상 경력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엉덩이 부상 같은 것도 뭐 자주 있었고 은근히 좀 잔부상이 네, 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된 시선이 있었고 뭐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교체로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교체 출전했었을 때 뭐 그냥 뭐 아직은 몸이 뭐, 안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때가 네. 이제 나폴리랑 스코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치고받는 스코어가 네. 났었잖아요. 4대 3인지. 근데 그때도 박스 안을 돌파하면서 팔을 당겨서 넘어져서 그러니까 약간 논란이 되는 판정 하나 있었죠. 네, 팔찌기를 받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몸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피오렌티나가 실점이 많아지면서 무테랑 감독이 스타일을 바꿉니다. 스타일을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키에사랑 이 리베리랑 두 명에서 투톱으로 비용이 되는데 3-5-1을 서죠. 그렇죠. 예. 3-5-1 형태, 백스리 형태를 썼는데 네. 키에사에게는 원래 하던 대로의 약간 이 선수는 또 직진성이 능력이 그렇죠. 좀 더 강한 선수니까 측면 쪽으로 넓게 서든지 파고드는 플레이도 자주 하도록 이렇게 활동 폭 같은 경우에 좀 넓게 가져가는데 예. 리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알아서 정말 잘. 그렇죠. 예, 알아서.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이 후반에 있는 그 좀 속도감이 있고 전지성이 강한 선수도 카스트로빌리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좋고. 이 선수 그다음에 키에사가 있고 이 두 선수 사이에 리베리라는 굉장히 관록과 예. 예, 경험과 예, 기술을 갖춘 선수가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들을 하고 있으면 리베리가 중간중간에 본인이 마무리 패스를 넣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파이널서드, 예. 야 그런 마무리 패스를 집어넣는 능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대로 아니 오히려 예. 사실 바이언에서 반짝반짝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씩 내려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리아의 무대 가니까 완전히 다시 그래서 그래 이런 나이 선수가 이제 관록이 있으니까 네. 패스를 찔러주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이러면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드리블 돌파가 더 많아졌어요. 드리블 돌파도 드리블을 더 자주 즐겨. 맞아요.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아, 좀 퍼질까봐. 뛰는 것도 너무 뛰고 지금. 약간
기분 좋은가 봐. 네. 지금 시스템상 앞에 있는 두 명의 키에사랑 리베리랑 그다음 카스트로빌리까지 세 명의 선수들이 많이 좀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줘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량을 좀 가져가야 돼요. 대부분의 팀들이 세레 팀들이 특히나 센터백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 이 한 명 사이를 압박을 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해주고 있어요. 전술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1km 뛰는 경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야, 걱정되죠. 이 형이 그 정도는 좀 너무 많이 뛰는 네. 거거든요. 예. 바이언 때도 한 70분 되면 갈아줬단 말이야. 이제 지치니까.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챔피언스리그도 그렇고 네. 리그도 그렇고 보니까 역시 축구는 잘하는 선수들한테 맡겨야 우리가 보는 맛이 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니콜라스 페페 왜 천억 주고 삽니까?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 아 근데 그 선수는 왜 천억을 준 거죠? 사기 네. 당한 거죠. 눈탱이 맞은 거야.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페페가 이제 나이가 어립니다. 네. 저보다 10살 아래요. 아직은 기술을 배울 시간이 있다. 축구 이외에. 아. 거기 또 보니까 그 코티부아르가 또 과일도 유명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축구 그만두고? 네, 저 과수원이나 아. 아니면 거기가 해안가니까 좀 이 어업 쪽에 종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아, 박한가요? 예, 네, 아무 그러니까 좀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러니까 리베리 같은 선수가 축구를 하고 이제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럼 빨리 제2의 삶을 살아야죠.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각광을 받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각광을 받는 선수들이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이 그 기량이 꾸준하게 이제 성인 무대까지 올라와서 쭉 유지되는 것과는 확실히 좀 큰 차이가 그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수년 아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여준 선수가 바로 프랭크 리베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자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리베리를 보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즌 뭐 사실 세리아에 사리의 유벤투스, 그다음에 인테르 또 콘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역시 이 안첼로티 나폴리를 보는 거기에 플러스 피오렌티나의 성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피오렌티나 경기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에 조금 세리에 팀들이 이제 득점이 많이 나면서 약간 좀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몬텔라 감독이 맡아서. 다시 예전에 피오렌티나 굉장히 역동적인 팀이었는데 지금 또 그렇습니다. 약간 다시. 그래서 네. 굉장히 피오렌티나 축구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베리 위주로 리베리 클래스를 즐기면서 세리아를 이번 시즌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자, 축잘잘 리베리의 활약을 계속해서 한번 기원해 보도록 네.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